앉아. 진짜 군대 생겼네. 만나면 애들이 다 욕만 하는데 계속 놀아. 아니야. 야 황태형. 기본적으로 발성이 안 좋잖아. 애들이. 아 나도 팔로. 야 안 앉아 씨.
아 그래? 뭐라고? 뭐라고 그래? 아니 뭐 싸우는 거야? 쌍년아 개미 때리는 여자는 개미친년 쌤 근데 진짜 여자애들 싸우는 거 진짜 완전 무서워 걔네들 말로 무섭게 싸워서 그런 거 걔네들은 수준을 싹 붙여요 이미지를 날아가게 싸우는 거 싸우는 거 약간 눈물이 나가지 아 그래? 아니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자기가 화내고서 자기가 혼자 따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some research suggests 몇몇 연구들은 보여준대 뭐를 보여주냐 that women from western cultures tend to be more caring than men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조금 더 잘 돌봐주는 그런 경향이 서양에서 온 여자들은 this tendency 이러한 경향은 tendency의 경향이야 이러한 경향은 may result 아마도 뭐뭐의 결과가 됐을지도 모른다 뭐뭐로부터 결과가 나왔을지도 몰라 From socialization processes 소셜... 이게 사회화야 아. 사회화 과정이고 In which women are encouraged to care for their families and men are encouraged to be successful in competitive work environments 이게 무슨 얘기냐 여자들은 약간 집에서 돌봐주는 걸 독려받았었고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경쟁사회에서 경쟁 환경에서 성공하라고 독려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대 여기까지 내용은 이해됐니? 영어 괜찮아? 네 우진이는? 저도 괜찮아 오케이 There is a significant variability 이게 뭘까? 다양하게 다양성이야 아 맞다 In assertiveness Assertive가 뭐지? Assertive가 모르겠어요 Assertiveness는 공격성이야 공격성이요? 아, 공격적인 아니에요? 어설티브가 공격적인이지 어설티브 생각하면 돼요 아, 어설티브 공격적인 아니 그거 어설티브네스 아니에요 그러면? 어설티브네스라고 나와 있잖아! 선생님 좀 질문이 있습니다 공격 관련된 질문을 해주실까요? 뭐예요? 저 티브라 그 티브를 한 명이 형성하면 되잖아요 근데 니를 해도 니나 와이를 붙여도 그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약간 옛날에 막 LY 붙으면 무조건 부사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거는 이제 생각하지 마라 그 옛날 문법이라서 그렇게 배우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단어는 단어대로 다 고유의 성격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Perfectly Perfect 무슨 뜻이야? 완벽한 완벽한 형용사지? 네 뭐로 끝났어? P로 끝났네 무슨 형용사야 이게? TV도 아니잖아 Just like PT Perfect TV 이렇게 안 하잖아 그치? 네, 그냥 퍼펙티브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건 다 옛날 방식이야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영어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How interesting 자, 그 다음에 And cooperation 얘가 이제 협력 협동! 아깝다 협력 협동도 돼 어, 협동 Among women as well as among men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공격성이랑 공격성이랑 협동하는 방식 자체가 여자랑 남자 사이는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대 되게 다양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뭐 사회에서 행동하는 그런 가치라는 것도 다양하고 그리고 싸우는 방식도 되게 다양하대 Other conflict resolution conflict resolution이라는 얘가 해결책이야 이 다툼의 해결책이라는 거는 해결책을 전문으로 한 전문가들이 있대 experts should be able to recognize 인식할 줄 알아야 된대 Cultural and gender differences 문화적이고 그리고 성적인 차이들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They should also be aware of within group variations 그 그룹 안에서 또 다양성이 있을 수 있고 Be aware of 이것도 뭐냐면 알다, 인식하다 And the risks of stereotyping Stereotype가 뭐냐면 이제 어? 맞아 고정관념 고정관념 화가 되겠네요 여기서 ING까지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고정관념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해야 되고 다양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도 알아야 돼? 문화랑 성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다 알아야 돼 Culture and gender 문화랑 성이라는 것은 may affect 영향을 미칠 수 있어 The way people perceive 사람이 인식하는 그리고 interpret는 해석하는, 해석하다 그리고 리스폰, 반응하다 to conflict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방법들이 바로 방법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대 자 그러면 얘 한번 봐보자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However, we live in a society where gender roles and boundaries are not as strict as in prior generations. 우리는 그렇게 엄격한 선이 있는 곳에 살고 있진 않아. 용호야, 답 뭐라 했으니? 저요? 뭐가 어디 있지? 와. 아, 저 4번이라 했었어. 저도 4번. 주인 3번. 저도 3번 아니야? 아, 네. 3번에 왜 들어갈까? 들어가는 건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걸 한번 봐볼게. Gender roles라고 하면 이게 성의 역할이었고 boundary가 이제 구분선, 경계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경계 이런 거였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산대? 지금은 그러한 차이가 많이 없어진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 However 나왔지.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다른 차이가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니? 네. 근데 그게 어디에 나와? 2번 끝나고 뒤에. 2번 끝나고 여기. 아마도 이러한 것은 어디서 나왔냐? 여자들은 집안일하고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고 이런 차이에서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달라지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3번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 뒤에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은,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공격성이랑 협동에도 다양성이 되게 많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게 뭐가 나오냐? Cultural and gender differences. 성이랑 문화적 차이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 그룹 안에서 지금 우리 그룹 어때? 남녀 다 섞여 있지. 네. 여기서도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치? 이런 것들도 다 연결,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번에 들어가면은 차이가 줌 이러고 줄어가지고 줄어서 성 and 문화만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것 X 그리고 다른 것들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준아 무슨 말인지 알았니? 네. 영호 오케이? 네. 다음 예전에는 그랬지. 다 그랬지.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왜? 왜 자꾸 이러고 있어? 이거 영역 정리예요. 미친놈이 진짜. 무슨 좋은 말을 듣고 싶었어. 나한테 그걸 보여주고 나서. 이거 영역 정리 모르세요? 보고 싶어 달라지. 무슨 멋진 신고 달라졌어요. 저도 그 외의 거는 거의 다 틀리긴 했지만. 알았어. 그건 다 틀린 사람? 그건 주술회전 안 봤어요. 준아 봤니? 준이도 봤지. 하지 말세요. 10번은? 저 맞았어요. 저 찔렸어요. 순서 있잖아. 준아? 와. 이건 10번 봐야지. 왜 보여요 여기서? 뭐야 이거? 이거 그거 있어요. 행운을 빈다. 이거 알아 이거? 이것도 있어. 이거요? 이거 엿먹어라.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가 내가 고등학생일 때 이런 거 했었지. 니네 이거 대신에 이거. 니네 엄마 엿먹어. 아니 뭐 니네 엄마 어디서 왜 나와?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영상 찍는데. 내 선생님 엄마. 어? 오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선생님이. 내가 썼는지 말하자. 무슨 소리 이게? 선생님이 엄마예요. 주술회전 안 보셨어요? 어? 주술회전 안 보셨어요? 그 뭐야? 와 드라마야? 아니요. 아 드라마 아니에요. 애니메이션. 이거 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이런. 이거 맞잖아. 내가 카메라 앞에서 이거 보세요. 이거 맞아요 이거. 야, 태용이랑 또 어때? 아 저 알아요. 저도 알아요. 어때? 조용해요. 좋네요. 또 새 친구가 어떻게 해요? 제가 데려왔어요. 새 친구는 제가 데려왔다면 안 돼요. 왜? 저희 옛날 반의 전통이었거든요. 전에? 트레디션. 경연했는데요. 아 진짜? 제가 데려왔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데려왔어요. 선생님, 걔가 제 이름 말하면 되는 거 같아요. 선생님, 제 후배부터는 이제 노래를 부르고. 후배? 후배 뭐야? 내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노래 진짜 있어요. 쌤 제가 베스트 포워드 보여드릴게요. 너 그냥 해봐요. 친구잖아, 노래가 아니잖아. 진짜 찐따 같아.
나름 며칠도 아, 있는데 아 질문 한번 볼게요. 이거 가요? 그럼요. 네? 해야지. 쌤 너무 긴데요. 안 돼요. 야 실례했어. 아 쌤 근데 저 10번 약간 맞을 수 있었는데 틀린 거 같아요. 네. 아, 선생님, 아, 아니야. 아니야. 조용히 해! 해야 돼. 쌤, 제가 더 잘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을 잘. 아, ABC만 부르면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해볼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나서 여기서 중심 내용을 한번 한 문장을 한국어로 써봐. 네? 오, 아무 문장 제가 좀 읽어봐, 빨리! 맞, 쏟아줘, 빨리. 빨리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싫어 빨리. 전 읽고 이해하려면 30분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세요. 시간 걸리면 뭐 나눠서 하고. 안 걸려요. 시간이 좀. A bathroom devil chair. 늘러. 심지어 온도. 영역 정해. 너무 진짜 웃기다. 진짜 영역 쪽에 한번 쳐주세요. 아 맞다, 내가 데일리 애들 그거 안 봤네. 뭐예요? 점수를 안 적었네. 영역 쪽에 따로. 그리고 야 오다 노트. 아 시계가 데일리를 안 봤다. 하나 드릴게요. 오케이 알려줘. 이거 하나 드릴게요. 다 맞은 사람. 쌤 저 두 개 맞았어요. 선생님 저 하나밖에 안 틀렸습니다. 알았어. 저 대가리 틀렸는데. 내 숫자 어디 갔지? 나 아까 내 숫자 봤지. 이거 아니야? 너는 안 돼. 어떤 거지? 그런데. 강, 어떤 거지? 이거 쓴 거야? 네. 강타자인데? 선생님 진짜 영역 쪽에 한번 쳐보시면은 엄청 지드럽게 생긴 얘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법이었으면 1분부터 5분까지 썼을 텐데 이거 그냥 안 쓰지 몰랐는데. 이거 됐어. 이건 뭐야? 그건 영역 쪽이 아니야. 알아 영역 쪽이 아닌 거. 주술에는 진짜 제일 싫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를 죽였어. 아, 나 그들 흡수해. 뭐야? 네. 너 5번이야. 아니 왜 악당을 좋아해? 악당이 아니야. 되게 맞고 되게 맞았어. 거 제대로 안 푼 거 아니야? 아니 저 찍었지. 아니 안 찍었대요. 읽은 흔적이 없잖아. 저 동영상만 계속 몇 번에 계속 읽었는데 이게 이게 제가 저 진짜 틀린 거에 반이 제가 이거 알고서 싸울 수도 있어. 진짜로. 근데 진짜 그 준비를 한 거 아무 생각 안 해. 싫어요. 여자친구랑 그거는 진짜 좋은 좋을만한. 예 영호야 주술진이 뭐야? 딴딴딴딴딴서 빵 먹었는데. 그게 뭔지 제가 여러분이 하는데. 쌤 버논2가 되게 반찬장 났어요. 되게 틀린 거 되게 맛있다고 하시네. 그거 봤어? C. 뭐라고? 그러면 우진이는 뭐예요? 어? 우진이는 뭐예요? 얘가 C면. 우진? 아니야 우진. 우진 애프 하잖아요. 그러네 우진이가 C네. 영호 C? 나이스. 영웅이 됐다고? 이게 고등학교의 원리야. 뭐래 이거 학교 대학이. 가내신이 뭐예요? 가내신? 너네 가내신. 네? 200점 만점에 뭐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거. 선생님 그냥 하나면 꿀고 나내신은 안 돼요. 어? 마내신이 있잖아요. 선생님 마내신이 뭐야?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돼요. 가내신 마내신. 이 사람 보면 정확히 따라하고 있는데 이거 이건데. 부담지 지겠으니 뭐야 이거? 보 아니라 좀 잘해 줘. 뭐 승천하고 있어. 당연하죠. 맞잖아. 사람들한테. 언니 너 애니메이션 뉴스 너가 많이 이거 또 하나밖에 안 보려고 하는 거. 원피스도 봤고 유연아 대인술 해적도 봤어. 안녕 네 개 안 해줘. 용역 좀. 그럼 오늘 다 애 받으시고. 나이스. 근데 주술 해적 좀 잔인해요. 발전이고, 안 궁금해. 발전이고 심장 꺼내고 손가락 잘리고 입에서 피 나오고. 야 빨리 이거 해봐. 선생님 저 그거 했어요. 그거 했으니까 스프링 노트에 이거 붙여도 돼요. 이거 그냥 잠자는 그 온도나 그런 거 거시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알죠. 저 안 해도 돼요. 어디 와. 풀. 아유 앉아 있어 좀. 앉아 빨리. 앉아 있어 빨리. 아 주로 가 빨리. 쉴 때 더 빨리 보여주고 싶다. 맞아. 그 얘기 했어. 지금. 간추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어쨌든 같이 할게요 좀. 네. A bedroom temperature for around 65 degrees Fahrenheit. 18.3도야 이게. 18.3.
화씨. 저는 섭씨. 그래서 예쁘잖아, 화씨. 어. 저는 이씨인데. 영호 나가. 어. 빨리 나가. 어. 실장님부터 잔소리 해봐. 실장님이 무서워, 선생님이 무서워. 선생님이 누구예요? 여기 옆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어, 그럼 가서 쫓겨났다고 막 가봐. 수업 시간에 쫓겨났다고. 아이, 그거 야. 자, 어쨌든 이것이 아이디얼하네. 아이디얼이 뭐야? 이상적. 이상적이에요. 그럼 좋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야, 벌써 그렇지. 얘기가 나왔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 실제로 18.3도에 자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다는 얘기고. A swimming standard wearing a clothing. 뭐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This surprised many.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거예요. 왜? 요 18.3도면 어때? 아침에 밖에 나가면 16도, 17도야. 그 정도 온도에서 자는 거거든. 주무시는데 좋은 거 아니야? 그 좋은 거. 그 날씨에 이제 뭐 잠 옷만 입고 이불 없이 부럽지 밖에 자라는 거야. 저 부럽지 않나요? 진짜요? 저도 저 시원하게 자는 거. 나 시원하게 좀 보물 좀 집에 유기가 좀 시원하게 자는데 네? 시원하게 자는 거 선생님도 시원하게 자시는구나. 공통점. 나도 고려대학 갈 수 있다. 진짜 갈 수 있어 진짜. 그 얘기 내가 애들한테 고등학교 애들한테 맨날 해 진짜. 별거 아니야. 고려대 순위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그래도 2, 3등 하지 계속. 지금 6등이라도 별거 같은 거? 저 서울대 의대 갈 거예요. 진짜 그건 진짜 그거는 못 가. 서울대 의대는 못 가. 그래 이승호 같은 애들이 서울대 의대는 여기 지금 이거를 공부하고 있으면 갈 수 없어요. 서울대 의대를 갈 뿐만 이미 고등학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예. 정규과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고. 선생님 근데 수능 만점자 고1대부터 공부했대요. 근데 걔가 얘기하는 공부는 너의 그 성적에서 고1 때부터 공부한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범한 애들처럼 그런 거 다 챙기고 그냥 올 A 정도 맞고 90점씩 넣고. 나도 내가 중학교 때 공부했다 생각 안 해. 근데도 뭐 이 정도 성적은 나왔겠지. 선생님 우진이 웃음 품질이 99.998%예요. 알았어요. 어쨌든 스카이라는 걸 별로 그렇게 넘지 못할 벽까지는 아니다. 네, 스카가 뭔지 아세요? 먹는 게 아니라 저. 나 볼게요. 스카이 카페예요. 자, 이것은 많은 사람들 놀라게 하는데 왜? 이것은 좀 춥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A little too cold. Of course, that specific temperature will var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in question. 이 특정한 온도, specific이 여기서 특정한 것을 쓸까라고 하면 돼. 그래서 이 특정 온도 몇 도? 18.3도라는 것은 vary. 다양하다는 뜻이야 여기서. 다양할 것이야. Depending on the individual in question. 개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 And their gender and age. 그들의 성이랑 또 나이를 생각해봤을 때. 80대 할아버지한테 지금 할아버지 바지 벗고 속옷만 입고 나가서 주무세요. 건강에 좋대요.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할아버지가? 성희롱이에요. 그게 왜? 성희롱 아니에요? 이게 성희롱이야? 반스만 입고 속옷을 벗기진 않았잖아. 근데 속옷 빼고 다 벗겼잖아요. 어쨌든 할아버지는 잠옷만 입고 나가서 주무세요라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실까? 너 얘기할 수 있어? 추석돼? 네?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저 전화 많이 안 한다고 용돈 2만원 까셨어요. 아 그래? 너는 잠시 두려워. 선생님 전 할아버지까지 10분밖에 안 걸려요. 잠시 가? 네 저 놀라가요. 진짜? 아 선생님 저희 할머니 집 어딘지 알아왔어요. 전라북도 부안이에요. 전라북도 부안? 저 맨날 호수공원 갔다가 할머니 집 가서 맛있게 저녁 먹으러 지갔나봐요. 아 귀엽다. 부럽겠다. 아니 안 부러워. 나 할머니랑 안 친해. 진짜요? 어. 저 할머니가 가정 학과 나오셔서 음식 맛이 지겨요 그냥. 내가 디마이요. 알아? 내가 디마이랑 아 어쨌든 어? 주연이 형 목소리다. 야 그리고 신생아한테 이렇게 자랑을 해.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기? 얼어 뒤지겠죠? 그러니까 되게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진스러워. But like calorie recommendations. 하지만 뭐처럼 칼로리 권장량처럼 recommendation은 권장이야. 하루에 몇 칼로리 먹어라 이런 얘기 있잖아. 2500칼로리 뭐 근데 그거만큼 먹으면은 실제로 배가 안 부른 사람도 있겠지. 좀 많이 먹어. 아니면 배가 너무 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처럼 It's a good target for the average human being. 그냥
평균치를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28.3도라는 것은 Most of us, 대부분의 우리는 set bedroom temperatures higher than our idea for good sleep and this likely contributes to lower quantity and quality of sleep than you are otherwise capable of getting. 문장 되게 길어. 근데 요약을 해볼게. 대부분의 우리는 침실을 높게 한대. 뭐보다? 아까 얘기했던 18.3도보다는 높은 온도를 이렇게 설정을 한대.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아마도 이것은 더 적은 양의 잠이 될 것이다. And quality of sleep, lower quality of sleep, 잠의 질도 안 좋아질 것이다. 아 진짜로요? 그렇대. 여기는 추게 지내면요? 아니 우리가 이불 덮고 막 방 온도 그 가스보일러 틀고 그렇게 해가지고 높이면은 아이디얼하지가 않으니까, 이상적인 잠의 온도가 아니니까 좀 적은 양이야. 잠의 질도 좀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Lower than 55 degrees Fahrenheit can be harmful rather than helpful to sleep. 자 여기서 65 화씨였는데 만약에 이게 55도까지라도 이러면 진짜로 13도에서 15도 사이가 되는 거거든? 이러면 진짜 추운 거야 아침에. 진짜 추지 않은데. 나 원인 전화 한번 들어볼게. 방 온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저 방 보일러 키면 안 돼요. 아 지금은 당연히 집 안에서 보일러를 키면 안 되지. 시원하게 안 되니까. 저 맨날 창문 열고 창문에 맨날 고개 켜놓고 자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 근데 진짜 내일이 다 먹고 자요. 아니 TMI야 패티잖아. 별로 안 궁금했어. 아니 그거 괜냐고. 수련한테 맞은 다 괜냐고. 수련한테 맞은 다 아니 근데 야 그거 안 되지. 단체로 나는데 아니 그거 괜냐고. 정신이 있으면 오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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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의견을 존중해. 오펜명 오펜명 오펜명은 어때? 우리 핸디 몇 개 입었냐고요? 저요? 여섯 개. 네. 너무 쪼일 것 같은데 솔직히. 네 개 안 입었대. 너 조용해. 네 개. 네 개 옆에 티. 전날에 아 왜 이래? 전날에 입었는데 그 한 남자가 바지를 이렇게 내렸어? 그래가지고 조금 검정색으로. 진짜 바지로 무슨 색? 색 정도는 볼 수 있지. 무슨 색이었는데? 그 실수로. 실수로 팬티까지 내려와서 그 지금 전 팬티 아니거든요. 팬티 안 입었다고? 아니 노팬티 아니라고 했어. 이제 노팬티가 아니라고 했어.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거 유튜브 씻고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 어쨌든 다시 이 13도에서 15도 정도 되면 이것은 helpful하지 않고 harmful하대. 이게 뭐야? 해로운이 되겠지. 아 그래요? 어. Unless wall bedding or night clothes are used. 따뜻한 이불이나 아니면은 잠옷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 23에서 15도는 건강에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However, most of us fall into the opposite category of setting a controlled bedroom temperature that is too high.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데 그 반대 카테고리로 넘어가. 그게 뭐냐? 65도보다 18.3도보다도 더 높은 온도에다가 설정을 해놓는다는 거야. 여기 temperature that is too high. 70에서 72도 정도를 얘기를 한대. 이거는 화씨예요. Sleep clinicians. 이게 뭘까? Clinicians. 깨끗하게. Clinic이 뭐야? 원래는? Clinic? 빨리? 이게 원래 병원이야. 뭐 클라이닉 아니에요? 그럼 clinician. 얘는 뭐야? 의사가 되겠지. 그럼 잠 관련 전문의들은 treating patients who can sleep at night.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환자들을 다루는 그런 의사들은 We often ask about the room temperature. 아마도가 아니고 종종 아니면 자주 방 온도를 물어볼 것이래. And we advise patients to raise their current thermostat set point by 55 degrees. 이상하지 않니? 온도를 어떻게 알아봤어? 70에서 72도였는데 올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 되겠지. 3에서 lower. 이걸 로우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바로 해봅시다. 아, 예. 4분. 아, 무지 미련다.